스마트타파의 심층 분석 11월 2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500분 가까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것은요, 첫 번째 안철수의 빅텐트, 그리고 박지원의 평화개혁연대 운명의 내일 국민의당의 끝장토론이라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 위기의 홍준표 12월 버틸 수 있을까? 왜 그러면 홍준표가 왜 위기의 12월이 다가오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자유한국당도 만만치 않은 정치적인 굉장히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바른정당에서 김무성계가 넘어갔지만 사실상 당내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는 국민의당의 네 분을 자세하게 심층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좀 끼워야 될 거.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도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법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몇 번이 그래도 가장 몇 번이 궁금하세요? 1번? 2번? 1번, 2번? 3번? 제가 오늘 좀 심도 있게 준비한 것은 1번, 2번. 1번, 2번이 좀 심도 있게 준비했고, 좀 3번은 그냥 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1번, 2번에 심도를 줬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땡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재가를 드디어 했습니다. 예, 23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대학 수학능력평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침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오늘 김정숙 여사가, 예, 여러분들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예, 오늘 조금 있다가, 그 얘기 조금 있다가 좀 해요. 김정숙 여사가 오늘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예,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 영부인, 예, 지지율도 조사하는, 예, 요즘 형국이 돼버리다 보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73% 정도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데, 예, 김정숙 여사의 지지율이 78%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김정숙 여사가 내조를 잘하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소탈한 행보에 대해서, 예,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무려 5%가 더 나오는 바람에 김정숙 여사가 대형 사고를 쳤다는 땡문, 땡숙 뉴스였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디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최근에 일어났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동남아 신남방 정책을 기조로 안보에는 안정감을 줬고, 외교적으로는 균형자론을 펼치면서 사실상 정상외교 효과로 지지율 반등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고요. 특히 광주 전라에서의 어떤 지지율은 100% 박스권에 갇혀갖고 지금 잘못하다가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지지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도 덩달아서 지지율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CBS 의뢰로 실시한 20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일주일 전보다 더 3.1% 높아진 정당 지지율이 51.3%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51.3%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지지율만 높고 정당 지지율이 나올 경우에는 자칫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조금 높은 게 항상 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당정청 관계가 깨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 이상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에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16.8%나 폭등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18.6%, 바른정당 5.7%, 국민의당은 4.7%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청와대가 현재 올 연말까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감사원장 후보자를 인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헌재재판소장 이진성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도 남아있고,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인 야당의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넘어야 될 산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와대에서 왜 감사원장의 인선, 왜 그러냐면 황찬현,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황찬현 감사원장이 오는 임기가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 기간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감사원장 후보자가 나올 법만도 하는데, 지금 인선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청와대 관계자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감사원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에 굉장한 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의 어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그 인사청문회에 통과할 만한, 그리고 도덕성을 지닌 분들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아직 감사원장 후보자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 장관 후보자 임명을,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될듯 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들에서, 반대하는 인물들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예,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임설이 오늘 돌았는데요. 교체를 부인하고, 사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기가 내년까지이군요. 내년, 정년이 내년 6월인 상황에서, 저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을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촛불 들었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경찰청장이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저는 굳이 우리가 지금 검찰의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그 사정기관의 기관장마저도 지금 아직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바꾸면서 괜히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마음은 바꾸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이 이철성 경찰청장이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고 어떤 음주파동, 뭐 음주운전의 어떤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신임이 굉장히 두텁게 들린다고 합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다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실하게 답변해라. 제가 얼마 전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백악관의 청원제도 같이 미국, 우리나라도, 국민 청원단에 어떤 청원을 하고, 20만 명 이상이 어떤, 의무답변 기준을 2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금방 찬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볼멘 목소리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만 명이 안 되더라도 필요할 경우 공지를 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청원에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예, 오늘의 데일리 뉴스 단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야 의원들,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할것 없이, 정봉주 의원의 어떤 사면복권을 성탄절날 해달라. 지금 정봉주 의원 사실상 이명박의 BBK 사건으로, 지금 2022년까지 어떤 모든 뭐죠? 박탈당했죠? 잠깐 뭐라 그래야 되지?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 정봉주 의원이 나이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스의 실소유자, 그리고 이명박이가 BBK의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결국은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옥살이라는 억울한 정봉주 의원 지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면복권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의장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조금이나마 이상한 발언을 오늘 했죠. 정세균 의장,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에 그리고 국회 국정원에 어떤 돈을 받았다는 오인의 어떤 이름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의혹에 불쾌하다.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면서 저는 정세균 의장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적폐는 국회에 있다. 그들은 입법권을 휘두르면서 있지만 검찰의 칼날이 국회를 조준할 수 없는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국민 소환제도 방해하는 국회에 검찰의 칼날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국회의원들과 입법부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굉장히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뭐그 최저임금법 이런 예산들을 어마어마하게 축소시키려고 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떤 그 협상력을 가지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될지 우리가 좀잘 지켜봐야 되는데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도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본격적으로 분당 내지 어떤 그한 지붕 두 가족의 안철수계와 비안철수계의 어떤 운명이 갈리는 날이 내일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미 갈렸다고 과언이 말을 해도 사실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따가 1번에서 그 안철수의 빅텐트 박지원의 평화개혁연대 운명의 국민의당 끝장 토론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1번에서 말씀드릴게요. 정의당에서 오늘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 수사받아 재벌을 개모준다. 재보선 무공천제도 입법화해야 된다. 제가 왜 요거를 오늘 단신해서 얘기했냐면요. 제가 옛날에도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재보선이라는 게왜 열립니까? 그 어떤 의원이 당선된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던가 아니면 어떤 그 불법에 관여됐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이 취소돼서 다시 재보선이 열린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 지역에 재보선이 열린 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그 지역이 다시 재보선이 열린다 그러면 그 당은 절대 여러분들 공천을 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사실상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어떤 선거법을 위반해 갖고 그 지역이 재보선의 지역이 된다. 그럼 민주당은 그 지역에 어떤 공천을 하면 안 되는. 저는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이 선거 때마다 왜 그들의 불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두번 선거를 해야 되고 또다시 국민의 어떤 그 혈세를 낭비하는 건지 저는 이런 것들이 입법화를 통해서 재보선에서는 그 해당되는 그 당에서는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게 꼭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의원들이 안 하겠죠. 아까도 여러분들 JTBC 뉴스룸에서 나왔지만 홍준표의 특수활동비 변명 2015년에는 어떤 그남 와이프에게 어떤 그 돈을 줘서 그거를 뭐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성완종 리스트 1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뭐 물어보자 검찰에다가는 뭐그 돈을 한마디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와이프한테 갖다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에서 지금 조준을 하고 있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있고, 뭐, 검찰의 특수활동비, 그리고 법원의, 사법부의 특수활동비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가 이런 변명을 왜 하고 나섰을까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수사가 번질 것 같으니까 미리 2년 전에 얘기했던 거와 올해는 와이프에게 갖다 줬던 돈이 국회의 어떤 특수활동비가 아닌 월급이었다라고 하면서
예, 앞뒤가 맞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예, 아까 어르분도 얘기했지만 홍준표 씨가 이번에는 베트남행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행을 홍준표 씨가 방문을 한다는데 이유가 참 웃겨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웃겼던 게 삼성전자를 국내에 복귀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예, 삼성전자 복귀를 위해서 베트남으로 향한다는데 더욱더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서 그 베트남의 어떤 그당 서기와 어떤 베트남의 고위 관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과연 베트남의 고위 관리들이 삼성전자를 어떤 그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날아간 홍준표를 반갑게 맞이해 줄까요? 예, 그래서 더욱더 웃긴 것은 삼성전자 복귀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예, 우리 안철수 씨가 오늘 또 입만 벌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국민은 지진에 힘 모으는데 청와대는 홍종학 살리기만 한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포항 지진 수습을 많은 분들이 찬사를 하고 있고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너무나 비교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씨 눈에는 이게 잘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 안철수 씨는 반문이 역시 맞고요. 저는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남당이나 청와대 관심 끄시고 당 내용이나 수습하십시오. 안철수 씨 지금 내일이면 당 쪼개질 상황인데 당 내용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내일 본인 당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지금. 그다음 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여러분들 창당 후 최저입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창당 후 최저라는 것은 안철수가 사실상 이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안철수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이면 될것 같고요. 예, 아직도 안철수가 두달 안에 어떤 당 지지율 회복을 큰 소리를 쳤는데 4.9%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오죽하면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이 유일하게 유승민에게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따가 1번에서 제가 정치 분석을 통해서 실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유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나보고 최고위원직 사퇴하라니 민주당 말 가려서야라. 예, 이거는 제가 봐도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예, 남의 당 최고위원한테 사퇴하라 이런 말은 민주당이 굉장히 실수를 한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해 같은 사람들은 사퇴하면 안 돼요. 예, 좀 민주당 의원님들 전략적으로 하세요. 홍준표나 유해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유해나 홍준표 이런 막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한데 뭐하러 지금 사퇴하라고 합니까? 그냥 꾸준히 눌러갖고 영원히 최고위원직 있으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 보면 굳이 유해 사퇴하라는 소리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유해 종이에 비었어. 와, 이거 종이 되게 날카롭네. 어우. 예, 홍준표 씨가 대법원의 그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 대법원만 믿는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걱정하지 않는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이따가 2번에서 홍준표의 12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얘기 좀 이따가 좀 해드릴게요. 예, 결국은 내일 운명의 국민의 달, 호남파 의원들은 평화개혁 연대 결성 안철수와 전면전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MBC 사장 공모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승호 PD가 MBC 사장 공모에 출마하겠다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MBC 사장 출사표 던진 최승호 상징적 인물이 MBC 재건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과연 MBC 사장의 최승호 PD가
과연 될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MBC 사장 문제에 대해서 뭐그 손석희 앵커가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손석희 앵커가 한마디 했습니다. MBC 차기 사장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차기 MBC 사장은 MBC 정상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분들 중에 선임되어야 한다. 난 MBC에서 도망친 패배자일 뿐이다. 그 자리는 과분한 자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선후배 중에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사장을 선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승호 PD가 되면 MBC가 얼마나 바뀔지 기대가 좀 됩니다. 그다음 요거. 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안봉근 이재만 그뭐 1년 뭐이 정도 기소된 거 여러분들이 보셨었죠?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거.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걸 갖고 이번에 판결이 났던 거고 안봉근 이재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판을 한 세네 개 이상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왜 그러냐면 그 안봉근이가 내일 기소되는 재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에 대해서 내일 그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최소 중형이 예상되고 있고 저는 안봉근 이재만이의 어떤 지금 재판에 출석하고 검찰에 지금 구속 상태에 있지만 굉장히 얘네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때 정호성은 잡혀 들어갔어요. 국민들의 가장 그 공분이 높을 때 잡혀갔었는데 사실상 얘네들은 거의 1년이 지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이후 그것도 한 최근에 얘네들은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거의 한 10개월 이상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수사에서 다른 정권에 있던 핵심들과 달리 어떤 그 국회 불출석 혐의로 일단은 구속됐고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라서 굉장히 그 소나기는 피해가고 결국은 그 아주 얍삽한 인간들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은 국회 불출석 혐의로 첫 번째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뇌물 사건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봉근 이재만 걔네들은 엄청난 뭐 경찰청 인사뿐만 아니라 월권 행위도 있고 엄청난 게 발견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병우에 대해서 검찰에서 우병우와 관련된 영장만 접수를 하면 계속 기각이 되고 있어요. 우병우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삼남 개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법원에서 권순호 판사가 삼남 개발 그 압수수색의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그 이례적인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은 굉장히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갖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 여태까지 우병우에 관한 그 윤석열 그 지금 지검장의 어떤 그 수사는 그 얼마 전에도 그 우병우의 통화 내역 그 기록을 확보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연거푸 기각을 당하고. 지금 계속 우병우만 들어가면 계속 현재 사법부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이런 현상을 보면 아직도 우리 검찰과 사법부 내부에서는 엄청난 아직도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권순호 판사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어디까지 우병우의 라인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정도면 그 우병우 영장이 여태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거를 보면 우병우가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된 것은 우리가 그 이상할 일도 없죠. 그래서 진짜 아직도 검찰과 사법부 안에서는 우병우와 저 적폐 세력들의 라인들이 많이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경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있었죠.
여러분들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친박의 좌장 현직 국회의원을 검찰에 압수수색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보여주기 수사고요. 현직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경환이는 구속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 전병원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소환하는 자체가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그 최경환 자택이나 이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경환 의원은 구속 초입기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추미애 대표가, 어제,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아주, 조선일보의 기자를, 물먹였던 사연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방미 성과를 묻는 한 기자에게, 또 왜곡하시려고요? 라면서, 빠져주세요. 빠져주셔. 귀하는 노 땡큐라고 말을 했고요. 자신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특히 조선일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조선일보가 면박을 당했고요. 조선일보의 특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곡과 어떤 사기, 어떤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또 추미애 대표가 또 왜곡하시려고요? 라고 하면서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 준비한 시사타파의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철수의 빅텐트, 박지원의 평화개혁연대, 운명의 국민의당 끝장 토론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오늘 제가 사실 국민의당에서 어떤 20일 저녁 정도에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았어요. 평화개혁 연대의 어떤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안철수랑 박지원이랑 주승용이랑 어떤 박주선 이런 중진들이 회동을 했거든요. 회동을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안철수가 약간 한발 물러서는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결국은 이 평화개혁 연대로 안철수와 박지원이가 결국은 이제는 사실 끝났어요. 국민의당 끝났는데 이 원인을 보면요, 그러면 평화개혁 연대라고 하는 박지원이가 그 중심에 있고 여기에 전동령 그리고 천정배가 합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건데. 결국은 안철수의 친한파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당을 흔드냐, 왜뭐 평화개혁 연대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왜 당을 흔드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국민의당의 내분 사태를 보면요. 외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잘그 정치적인 눈을 뭘 보아야 되냐면 국민의당의 문제는 외부에서 촉발된 문제가 아니에요.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한다고 빅텐트론을 끊임없이 저번에도 통합한다 그래갖고 물러나고 이번에는 빅텐트론을 스스로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당의 내분 사태의 진원지는 안철수예요. 그렇잖아. 그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파와 비양계가 정면으로 부딪힌 게 안철수의 통합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안철수가 계속 뭐 안철수 주변에 뭐 송기호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현주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국민의당을 뭐더 이상 흔들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국민의당을 흔든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보면 많은 국민들은 당대표가 당권을 잡고 나서 급속도로 우클릭하면서 사실상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 이라는 얘기를 꺼낸 이후에 호남파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 이후에 정책연대로 선회하고 멀리 나가서 선거연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다 또다시 빅텐트론을 펼치니까 또다시 한번 충돌이 났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박지원 전 대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박지원 정 대표는 당을 흔드는 게 아니라 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연일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이 여러분들
각종 시사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 지금 국민의당의 의원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친한파들과 호남파들의 대결이 예,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펼쳐지고 있고, 사실상 내일 끝장 토론은 저는 아주 김빠진 끝장 토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여러분들 뭐큰 거를 뭐 우리가 바라볼 것도 없고, 그냥 박지원과 천정배 그리고 정동영은 평화개혁연대라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의 어떤 결국은 또 다른 길을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상을 좀 해드리고 싶고, 결국은 국민의당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뭐냐면요, 가장 큰 원인은 정체성이에요.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이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햇볕 정책과 어떤 이 민주시민 세력들, 호남의 민심은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을 도와서 이명박근혜의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라는 게 호남의 민심인데, 안철수 혼자 반문재인 그 세력으로 혼자 선언을 하고 계속 반문 뉴스 그리고 반문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가장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저따위로 만든 것은 안철수의 책임이 가장 크시죠. 크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안철수의 연대 통합에 반대 기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안철수 제가 볼 때는요, 안철수는 밀어붙일 거예요. 안철수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철수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안철수는 철수할 때도 없고, 국민의당의 어떤 그 박지원 외에 정동영 천정배나 평화개혁연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왜 안철수와 나머지 호남파들이 가장 큰 대립각이 뭘까? 이거는 시각의 차이예요. 제가 심층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정치적 목표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통령이에요. 안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특히 19대 대선을 통해서 안철수가 느낀 것은 호남으로는 대통령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안철수가 가장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안철수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공감하시죠? 안철수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장 절박하게 느낀 게 외연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대통령이 꿈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는 호남에서 벗어나야만 자기가 차기나 차차기에서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나머지 박지원이나 천정배 이런 의원들은 한마디로 안철수는 국회의원직까지 버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애고, 현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는 시각은 지금 호남의 민심을 읽어야 된다. 즉, 안철수와 현재 호남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의 시각은 거의 180도 다르다고 봐야 돼요. 안철수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고 나발이고, 외연 확장을 통해서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안철수의 목표예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를 당장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호남의 지역구 25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국민의당이 의석수는 40개지만 25개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 25개 지역구에서 나머지 그 표순으로 해갖고 비례대표를 받아갖고 지금 현재 의석이 40석이에요. 그럼 현재 왜 지금 안철수는 결국은 빅텐트가 아닌 빈텐트로 갈 것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럼 안철수는 혼자 지금 마이웨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가 더 이상 물러서도 안철수의 정치가 사실상 끝난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으면, 박지원과 호남파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안철수예요. 안 그래? 얼마나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고, 저 안철수 하는 꼬라지 내년 지방선거 다 물만, 아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안철수가 다시 빅텐트론을 제기하니까, 아싸! 해놓고, 호남 평화, 개혁연대! 안철수는 극우적으로 중도 보수로 가고, 나머지 호남파들은 안철수와 선긋기를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완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지금 안철수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박지원이랑. 그렇잖아. 박지원, 천정배, 그리고 호남, 왜 그러냐면 호남의 지역구 25개 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야? 안철수 23개가 23곳을 국민의당이 차지했잖아요. 25개 중에. 그러면 이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 23명은 결국은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칫
누가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평화개혁연대라는 신당이 창당될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당은 제가 볼 때는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안철수의 가장 착각이 뭐냐면 가장 바보 같은 무조건 호남을 탈피하고 싶어갖고 아니 자유한국당과 나는 노골적으로 안철수가 나는 반문이다. 나는 그냥 문재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 통합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말은 자유한국당과 절대 연대나 통합은 없다라고 하면서 호남의 눈치를 보고 결국은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까지 이어지는 YS식 3당 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말도 안 되는 게 정말로 안철수가 여러분들 바른정당이 지금 11석이 남아 있어요. 바른정당과의 연합 통합을 해갖고 사실상 잃는 게 많아요.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호남에 20석 이상이 떨어져 나가게 생겨 있는데도 저렇게 바른정당과의 11석 그 중에서 바른정당의 11석 중에서도 국민의당과 통합할 바에는 나는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4, 5명은 돼요. 결국 나중에 유승민 주변에 바른정당에서 남을 수 있는 즉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바른정당 안에서 내가 볼 때는 5명 내외로 남을 거예요. 그러면 호남파들 20명 중에서 나머지들이 탈당을 하고 그러면 안철수도 10여 명 갖고 겨우겨우 어떻게 원내 교섭단체는 만들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손하에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해되는 통합이거든. 정치를 조금 몰라도 누가 봐도 안철수는 왜 국민의당의 호남의 의원들 20석 이상이 이탈할 것이 뻔한데 5석도 안 되고 정치적인 말이 중도 따뜻한 보수라고 얘기하는 유승민? 결국 안철수의 최종 목표가 우리가 봐도 딱 나오는 거예요. 말은 안철수가 계속 어떤 물러섬 없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자유한국당과의 거국적인 보수 통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그 길을 여러분들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철수가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안철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거기서 끝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끝이라 그러면 안철수가 통합을 저렇게 잃는 게 많은데 할 리가 없죠. 결국은 안철수의 목표는 대선이기 때문에 안철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중도 보수라는 그 가치를 열 것이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이세 명의 보수 후보가 다음 차기 대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자기는 진보 개혁 세력에게 이미 버림받았고 호남에서 안철수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단순히 봐도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의 행보는 YS 3당 야합에 버금가는 보수 대연합을 위한 발걸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면 누구든지 여러분들 장사 특히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인데 손익분기점을 봐도 자기가 잃는 게더 맞는데 왜 굳이 저렇게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통합을 하려 그러냐? 그건 안철수가 이제는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아닌 보수 한마디로 인물난을 겪고 있는 보수 후보로 대통령에 나가고 싶은 욕망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일 끝장터 말이 끝장터인지 되게 싱거울 거예요. 결국은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안철수가 더 이상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안철수는 그냥 통합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아나갈 것이다라고 하면 민주당 호남파와 그 동교동계 쪽에서는 울고 싶은데 안철수가 뺨 때려주는 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철수와 더 이상 정체성을 공유할 수가 없다. 호남의 민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개혁연대라는 탈당을 먼저 선언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당내에서 하나의 계파가 엄청난 계파 개혁연대라는 게 발족이 돼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당분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와 한국사회연구소에서 어떤 여론조사라는 거랑 너무나도 첨예하게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당 호남 유권자 중도 통합 반대가 절반에 이르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당 안에서도 이런 난감함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안철수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건 안철수가 자체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에서도 호남파들에게 아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밖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호남 지역 거주 성인 83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유권자 모두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다라고 나와서 결국은 안철수가 결국은 말은 중도 보수, 북중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점점 볼수록 안철수는 MB의 아바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MB가 출국하면서 결국은 바른정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복귀하고, 결국은 저는 안철수에게 그런 어떤 시그널이 가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품지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결국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의 평화개혁 연대라는 이 정치 모임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철수를 압박하는 모양으로 보일 테고 결국 지금 이 평화개혁 연대라는 거에서 가장 안철수에게 반기를 든게 어떤 게 있냐면 반개혁 한마디로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안철수에는 동의할 수 없고 반호남 유승민의 호남을 탈피해야 된다는 이런 안철수의 어떤 통합론에 대해서는 호남파들이 볼 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반문재인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냥 문재인을 까기 시작하는 이세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의 개혁 노선과 정체성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반기를 들었죠. 지금 여러분들 이현주 씨의 오늘 어떻게 보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얘기하는 그 발언만 여러분들이 좀 짚어봐도요, 안철수의 행보가 눈에 보여요. 박지원 의원이 동네 작은 슈퍼 두 개를 모은다고 하고 대형마트가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작은 슈퍼들이 모여갖고 대형마트를 이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 발언의 의미는 결국은 작은 슈퍼들이라는 게 바른정당 이외에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고요. 정말 이현주가 한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낡은 기득권 정치를 교체하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안철수의 새정치는 사실상 시작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이라는 그 정당의 그 위치를 보면요. 호남을 베이스로 한 지역 정치였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시죠?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지역 정치에 편중됐던 국민의당이 무슨 새정치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새정치라 그러면 뭔가를 타파하고 깨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호남의 어떤 반문 정서를 일으키면서 정치로 호남 지역주의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는 새정치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남파가 25명의 어떤 그 호남의 지역구 25명 중에 23명이 왜 제가 안철수가 오히려 그 평화개혁연대에 20명 이상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안철수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1명에서 최대한 15명이에요. 11명에서 15명이거든요. 최대. 뒤에 배경 글씨가 다 가려져서 머리 위로 보이게끔 수정하면 저거 뒤에 붙인 거야. 저걸 어떻게 올려. 저 뒤에 붙인 거라서 못 벌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안철수가 11명에서 15명, 비례대표 위주의 안철수 사람들과 결국은 지역구,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23명은 안철수와 내년 지방선거를 같이 뛸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23명 이상의 어떤, 의원들이 올 것이다. 김경진 의원 벌써 합류를 했다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비례대표에서도 호남 출신의 비례대표들은 호남파들에게 합류를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였던 최경환 의원이 직설적으로 여러분들 날렸어요. 안철수 그러니 MB 아바타 소리 듣는 것 아닌가? 국민의당 탈당파 20명 거뜬히 넘길 것. 통합 지지하는 사람은 11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조사를 보면 안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11명 가운데 호남 의원은 송기석, 광주 서구갑, 김관영, 전북 군산 2명뿐이고 나머지 이현주, 최명길 등 수도권 의원과 이태규, 김중노, 신영현, 오세정, 이동섭 등 다수가 비례대표 의원들이고요. 반면에 통합 반대파는 박지원 등 14명, 현재 얘기한 것만, 김동철, 주승용 등 김동철과 주승용은 유보고, 10여 명, 지금 그래서 5명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어림잡아서도 20명에서 25명은 평화개혁연대로 쏠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예, DJ에 비서 최경환, 안철수, 광주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외연 확장하면 호남 따라온다고. 한마디로 안철수가 자기는 최종 목표가 보수의 대선 후보라는 걸 이걸 얘기 안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마디로 누구나 안철수가 최종 목표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안철수 스스로가 입으로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중간에서 꼬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철수 저는 나중에 다음 대선에서는 보수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차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하고 친박을 제거한 뭐 자유한국당과 연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철수가 얘기한다면 다 이해를 해요. 그쵸? 어? 이렇게 안철수가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위해서 먼저 바른정당과의 중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친박을 제거한 이후에 안철수가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철수는 결국은 호남을 버리고도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알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 그리고 즉 보수의 대통령 후보라고 자기가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순간 사실상 호남에서 안철수 찍은 사람도 없거니와 지금도 그래서 결국 안철수는 내일 뭐 말이 끝장 토론이지만 사실상 안철수는 마이웨이를 할 것이고 나머지 어떤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호남파들과 동교동계들은 어이구 나면서 평화개혁연대라는 것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그 적폐청산이나 어떤 그 예산안 실속을 차리는데 굉장한 그 사력을 다하겠죠. 예, 그래서 내년 여러분 내일 끝장 토론이 굉장히 김빠진 끝장 토론이 될 것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여러분들 안철수가 얘기하는 빅텐트가 아니라 결국 안철수 뭐 옛날에 여러분들 누구야 빅텐트 얘기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들 잘된 사람 있어요? 어? 옛날에 뭐, 저는 뭐, 다 뭉쳐야 된다고, 파이어. 밖에 나가면 뭐, 문재인으로도 안 되고, 뭐, 안철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밖에서 다 모여야 된다고, 파이어. 어? 허구한 날 빅텐트 얘기하다가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그분? 손학새나, 추호, 김종인이나, 맨날 그, 빅텐트, 빅텐트 하더니, 결국은 빈 텐트 아니야, 빈 텐트. 응? 어? 진짜 결국은 지금 봐봐. 빈 텐트지, 거기가 무슨 빅 텐트야. 텐트 안에 사람이 없어. 어? 그게 무슨, 텐트는 졸라게 크게 치려고 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 빈 텐트지, 이게 무슨 빅 텐트야. 결국은, 김무성, 안철수, 유승민, 걔네들이 시나리오를 짜갖고, 다음 대선을 우리가 합쳐갖고 하자. 거기에 안철수가. 어떤 이 손해보는 그냥 조용히 안철수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안철수가 당대표 맞는 것부터 말도 안 됐거든. 그렇잖아. 시기상 안철수가 진짜 정치나 좀큰 정치인이 되려 그러면 대선 떨어지고 그것도 2등이 아닌 3등으로 떨어지고 조용히 물러나 있다가 또 이미지 회복해갖고 언젠가는 또 안철수가 당에서 할 일이 있고 새로운 정치 또 필요할 때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안철수가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저렇게 국민의당에 안철수를 조급하게 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어떤 국민들의 여론과 같은 어떤 그 탄탄한 지지율 바탕 속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을 1차 자칫하면
자기가 뒤에 물러나가 있다가 자기가 창당한 정당이 결국 민주당과의 어떤 통합 절차를 들어갈까봐. 한마디로 내가 만들었는데 왜나 빼고 니네끼리 통합해? 이게 무서워서 결국은 안철수가 합류하지 않았나. 저렇게 무리하게 당대표에 나왔고, 그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이명박의 수사가 어떤 점점점 이명박의 측을 정면으로 겨냥하자 이명박의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일 국민의당의 어떤 그 끝장 토론의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 좀 드릴게요. 딴거 없어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그것도 국민의당 내분의 싸움이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국민의당 안은 개혁이나 혁신, 이거는 옛날부터 애당초 없었어요. 걔네가 말은 개혁, 혁신, 이미 안철수는 적폐청산,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호남이라는 그 지역구 하나 놓고, 이제, 나는 다시, 호남 사람들의 민심이, 안철수나 현재, 지금 국민의당은 싫다고 하니까, 나는 안철수는 버리더라도 내 지역구는 버리지 못한다는 게 사실상 평화개혁 연대예요. 저 연대도 좋은 연대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는 안철수 네가 너 때문에 나 지역구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난 너는 나가더라도 너랑은 나는 이별을 해더라도 지역구 내 정치적 타격은 잃을 수 없어. 한마디로 지역구 지키자는 현직 23명의 호남 지역구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과 지역구를 버리더라도 우리는 호남을 탈피해서 외연확장을 해야 된다는 대통령을 꿈을 꾸고 있는 안철수. 과연 그게 여러분들 무슨 끝장 토론이 난다고 그거 돼요? 한 명은 대통령의 꿈이 있고 한 명은 지역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당장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 그게 여러분들 안철수는 마이웨이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당의 의원들은 자기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정치 분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시사타파가 심층분석을 하지 않죠? 그럼 왜 박지원이는 이 시점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안철수와 여태까지 박지원이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편을 많이 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이제 그 중심에 안철수에 반대되는 세력의 중심에 박지원이 섰다는 걸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왜 박지원이는 그럼 안철수의 대적이 바로 박지원이라는 이미지를 이 시점에 이렇게 씌우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년에 누가 봐도 전남지사에 박지원이가 나와요. 근데 지금 전남지사 후보를 한번 돌려봤더니 민주당의 이계호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고, 박지원과 차이가 별로 안 나와요. 희한하게 지금 이렇게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지리멸렬하고 국민의당이 붕괴된 것 같은데, 호남에서 박지원이의 인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실감하면서 조금만 더 늦다가는 나까지 죽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보면 이계호 의원이 한13.1% 나오더라고요. 호남에서 박지원이가 한 11. 몇 프로 나오고 아직 후보가 누군지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한20 유보자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박지원이가 그래도 여태까지 그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비서실장을 하면서 호남에서 아직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을 베이스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지금 이때 안철수와 저렇게 바른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안철수와 척을 지지 않으면 더 이상 내년 지방선거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안철수가 결국은 전남지사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생각보다 세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기세등등하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계호 민주당의 어떤 전남도당 위원장이 1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가 11.6, 그 다음에 주승용이가 9.3%. 박지원이가 생각할 때는 주승용이가 자기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계호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양산이 나오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당내 호남계 인사들의 어떻게 보면 호남의 경쟁력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화개혁 연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계호 대 박지원 양자구도를 돌려봤는데 이계호가 42.7, 박지원 대표가 25.5.
한18%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박지원이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떤 그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호남에 현재 있는 국민의당의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숨에 안철수는 마이웨이를 가고 있고 정말 어떻게 이저 안철수를 말리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정말 호남파들과 이 국민의당의 동교동계들은 정말 울고 싶었는데 안철수가 예, 또다시 빅텐트론을 꺼내면서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격으로 결국은 국민의당 안에서의 평화개혁 연대가 내일 여러분들 발족이 되게 되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어떤 걸 예의주시해야 되냐?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한 121석, 121석에다가 정의당 그리고 어떤 뭐 그렇지 한 다른 정당까지 하면 국민의당의 어떤 평화개혁연대가 한 23석에서 24석 된다 그러면 딱 과반 이상은 넘길 수 있어요. 딱 과반 이상은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박지원 이하 천정배 정동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그냥 문재인 예, 찬양을 하지 않을까. 결국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민주당도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게 예산 정국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면 왜 박지원과 천정배 정동영이 이 시점에 아싸 그러면서 평화개혁연대를 만드냐?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의 날선 각을 여태까지 국민의당에서는 세웠지만 예산 정국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평화개혁연대와의 오히려 정책적이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캐스팅 보드가 국민의당 안철수에서 평화개혁 연대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 정국을 앞둔 시점에서 평화개혁 연대의 존재감이 더 살아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와 적폐 청산을 평화개혁 연대가 한다면 다시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안철수의 입장과 호남파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내일 뭐 끝장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해봐야 안철수는 마이웨이고 결국 평화개혁 연대라는 호남파 의원들의 중심으로 서서히 또 다른 하나의 정치 세력이 분당 과정을 거치지 않나라는 정치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박지원은 저렇게 전면에 나섰나 결국은 생각보다 호남의 당 지지율은 낮지만 어떤 호남에서의 호남의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평화개혁 연대를 만든다 그래갖고 단숨에 민주당에 들어갈 일은 없어요. 왜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냐면요. 민주당 안에서 저 사람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들이 알고 있어요. 국민의당 안에서도 민주당에 합당하고 싶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오히려 국민의당을 받을 마음도 없고 국민의당 안에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뭐 당협위원장을 차지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당에서도 제3지대에서 평화개혁연대라는 어떤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면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당분간 했다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에 민주당이 대승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박지원이나 호남 동교동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폭망하길 기대하겠죠. 폭망하길 기대해야 다시 자기네들이 몸값이 좀 올라가고 들어가길 희망을 하겠죠. 그래서 당분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으로 합당 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당 의원들 호남파들이 민주당에 합당한다 그래갖고 민주당에서도 좋을 게 없거든요. 결국은 민주당 내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안철수의 생각과 결국은 안철수는 대선, 나머지 호남파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홍준표 12월 버틸 수 있을까? 당협위원장 교체, 원내대표 선거 갈등 폭발 조짐이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홍준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홍준표가 그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회까지 특수활동비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까 JTBC 뉴스를 통해서 과거 홍준표의 발언과 현재 홍준표 발언
요번 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는 그 자기 와이프에게 월급으로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2년 전과 달라진 해명에 사람들이 더욱더 의혹이 증폭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급한 건 누구다? 홍준표예요. 왜 홍준표가 급하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완종 사건이 어떤 대법원에서 무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대법원의 판사들이 곧 교체가 되겠죠. 내년 2월이면 정기적으로 사법부 인사가 단행이 되죠. 그럼 홍준표의 사건이 아직까지 날짜가 잡히지가 않고 있는데, 결국 이명박근혜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있었던 판사들이 대부분 교체가 될 테고, 결국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결국 상식에 의거해서 어떤 판결을 한다면 홍준표는 즉시 구속이 될수 있는 여러분들 처지에 놓여져 있죠. 그러면 홍준표가 가장 드러난 게 뭐야? 최근 드러난 녹취록 파문. 결국 홍준표가 친박 의원들에게 구명운동을 한건 사실임 드러나고 있고요. 어쨌든 홍준표는 유죄가 나오는 게 정상인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홍준표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저기서는 뭐 차도살인이다, 뭐 검찰에 칼을 빌려서 친박을 쳐낸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오늘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점점점 최경환이가 검찰에 구속 초읽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 이상하지? 적어도 뭐 자기네 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그러면 뭐당 차원에서 이거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최경환 압수수색에 침묵하는 이유는 이미 최경환이는 버리는 카드다. 이미 최경환이는 버리는 카드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결국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최경환이나 서청원 친박을 청산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의총을 열어봐야 친박이 대부분 그 자유한국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친박을 쳐낼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검찰의 칼날에 의해서 친박이 청산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보여주면서, 겉으로는 홍준표는 이제 자기 사건만 신경 쓰면 되거든. 결국은 홍준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친박은 당내에서 어떤 그 최경환이나 그 친박 인사들 10여 명이 검찰 수사의 용의 선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박이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자연스럽게 친박이 정리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홍준표가 그러면 과연 12월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예상되고 있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완전 홍준표가 겉으로는 이번에 최경환 서청원을 제명시키지 않으면서 물러난 척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휘두르기 위해서 사실상 홍준표가 어떤 일을 했냐, 여러분들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는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에 현재 당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부터 열린 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월 27일, 저번 달 27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이미 자유한국당 당무감사를 해갖고 253개 지역구를 여의도정치연구소와 중앙당에서 하나하나 채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하나 채점을 해갖고 낙제점들은 당협위원장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새누리당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들은 친박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현재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는 현직 의원이 맡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친박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결국은 당무감사라는, 자유한국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무감사 성적표가 지금 여의도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리가 뭐냐면, 특히 친박의 중진들이 당무감사에서 거의 낙제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무감사에서 낙제점을 맞았다는 것은 현직이 그
당협위원장을 맡는 건 맞다라고 하지만 낙제점을 맞는다 그러면 현재 친박의 중진들이 낙제점을 맡으면 어떻게 해? 국회의원직은 갖고 있지만 당협위원장이 바뀔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치권에서는 친박이 사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홍준표가 알고 있고 당 내에서는 당무 감사를 통해서 지역 위원장들을 대폭 친홍 체제로 지금 전면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앉아서 당할 인간들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장 어떤 식으로 점수를 평가하냐면 현장 실사 평가 항목이 조직 관리, 그다음에 평판, 지역구 평판, 당원 당직자로서의 책무, 당 명예 수준 도덕성 가장 해봤는데 친박 청산을 외치고 있는 만큼 친박계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을 내줘야 할 분위기인데 과연 이들이 응? 현재의 친박 중심의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을 내줄 것이냐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 내관이 터질 것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음 달 10일 날 전후로 이 당협위원장을 새로 한다던가 이 평가 점수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홍준표는 검찰의 칼날 뿐만 아니라 당무감사로 친박 청산에 나서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그 D-Day가 12월에 왜두 번이 D-Day가 있냐면, 12월 10일 전으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 반발이 엄청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2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연 김성태가 될 것이냐. 어?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성태랑 홍문종의 이강 구도로 갈 거예요. 김무성계의 오른팔인 김성태가 사실상 김무성이가 바른정당에서 이동하면서 적어도 제가 저번에 김무성이의 큰 플랜은 뭐냐. 현재의 어떤 홍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겪게 해주면서 김무성이 탈당파들을 데리고 당에 복귀하면 현재 기존에 탈당했던 김무성계 13명과 함께 김무성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적어도 한 2, 30명은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에. 그럼 현재 김무성은 정치적으로는 전면적으로 뒤에 빠져 있고 원내대표를 김성태가 장악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는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로 가서 사실상 친박을 제외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 다음에 김무성이가 생각할 때는 이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대패할 게 뻔하니까 결국은 홍준표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물러나게 되고 그 전에라도 만약에 홍준표가 검찰 대법원에 어떤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홍준표는 사실상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고 그 비대위 체제로 갈때 친박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죄진 게 있기 때문에 친박이 전면적으로 당대표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친홍 세력과 친김 세력들이 합류를 해서 김무성이는 비대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사실 당권을 잡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거는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결국은 김성태가 원내대표를 다음 달 과연 12월 16일 날 만약에 친박의 홍문종이 이길 경우에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 당대표가 되고 힘 빠진 또 당대표가 지금 정우택 같이 홍준표는 그냥 막말만 하는 당대표가 되고 실제적으로 원내를 이끄는 거는 정우택이가 지금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분간은 김무성계와 홍준표계가 홍준표는 사실 계파도 없지만 친홍이랄까 비박계와 김무성계가 반친박계 전선으로 해갖고 12월에 과연 이 당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위원장이 12월 12일 날 정도 전후로 자유한국당에서 발표를 할때 과연 이 반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게 홍준표가 과연 또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이두 가지가 이제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큰 갈등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러면 이럴수록 민주당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여론 호응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를 어떻게 보면요.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질이 멸렬해졌잖아요. 야당이라는 작자들이 서로 당파 싸움 하고 앉아 있고 서로 내분이 있다 보니까 입으로는 반문재인 정권을 외치면서도 그 화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가 호남의 어떤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스스로들이 지금 가장 그 국민의당도 원망해야 될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호남을 사실상 접수해버리는 바람에 국민의당이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라는 위기감 속에 나타난 게 안철수의 통합론이었고, 또 박지원과의 어떤 평화개혁연대는 자기 살 길을 찾는 거고, 바른정당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저 높은 지지율로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은 박근혜를 출당시켰고 어떤 보수의 직결이라는, 현재 이 상태로는 문재인 정권의 뭐 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수 대통합을 외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야당의 질이 멸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이나 적폐청산에 굉장히 청신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얘네들은 과연 선거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그러면 선거 전에 몸을 사리기 위해서 연대나 통합이 일어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보면 전자예요. 선거 지금 이렇게 야당은 친박 대 비박, 자유한국당 저렇게 극명하게 갈려서 싸우고 있고, 걷다가 친박 대뭐 비박에는 뭐 친홍과 김무성,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개파 간의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당 역시, 그리고 바른정당은 과연 그 이미 원내정당의 교섭단체 정당의 지위를 상실을 했고, 결국 바른정당은 사실 국민의당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과연 안철수와 어떤 그 평화개혁연대라는 호남파들이 또 어떤 갈등, 여러분들이 보셔도 가장 안정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민주당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요 늘 얘기하지만 홍준표가 저는 당대표 잡고 있고 저렇게 친박을 뭐 청산하느니 또 다른 뭐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들어와 갖고,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들어온다라고 친박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없던 당협 위원장들이 생기고 또그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잘 다지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바른정당의 의원들을 위해서 양보할 태도 없고, 지금 이 장협위원장 자리가 결국은 홍준표가 위기에 몰려서 쫓겨날 형편이 될 수도 있고, 홍준표가 아예 친박을 정리하는 당무 감사를 통해서 하나의 일대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대변화가 올 수도 있는 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결국은 12월이 홍준표에게는 운명의 12월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다음 자유한국당의 내용이 수습될 것이냐 아니면 폭발할 것이냐는 중대 결정이 당협위원장 12월 10일 날 전후로 발표할 당협위원장, 새로운 당협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에서 어떤 그동안의 어떤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움 구경할 때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치 지형으로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뭐 땡큐죠. 여러분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요 홍준표가 이렇게 자꾸 존재감을 알리고 어떤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하자 이런 것들은요, 저는 의도적으로 홍준표는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홍준표가 계속 청와대 초청도 거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하자, 이런 어떤 정치권 의도를 보면요, 결국은 홍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결국은 최경환이는 제거됐지만 서청원이가 또 녹취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과연 어떤 그 이렇게 계속 검찰을 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수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심어줌으로써 자기가 나중에 대법원의 판결에 조금이나마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번 위기의 홍준표 12월 버틸 수 있을까, 당협위원장 교체, 원내대표 선거 등 폭발의 조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달 자유한국당 사정도 녹록지가 않죠,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법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검찰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정권의 어떤 전병훈 수석 수사를 했고,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도 지금 최경환 의원이나 어떤 자유한국당 한 10여 명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보면서 검찰의 개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의 어떤 검찰 개혁에 맞서서 굉장히 열심히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어떤 검찰 수사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왜 그러면 제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조국 누구보다도 조국 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 민정 라인과 이 사법 라인이 굉장히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여러분들 아주 의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어요. 검찰 개혁을 상징이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 기막힌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누구보다도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고 그 적폐청산에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주요 관련돼 있던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고 현재 감옥에 가 있고 특히 이번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새누리당 한 10여 명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전병원 정부의 실권자 실세도 사실상 검찰에 소환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최경환. 그 여기서 왜 타이밍이 기가 막히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공수처를 반대하는 당이 누구였어? 자유한국당이었단 말이야.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자기네 친박을 향해서 오는 검찰의 칼날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들 검찰, 정권의, 시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견, 이런 소리 하면서, 홍준표가, 공수처법을 합의해 줄 수도 있다! 갑자기, 한국당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공수처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여태까지 공수처를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서, 사실상 공수처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전방위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겁난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위기를 느끼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수처 도입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야당에서는 한마디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수처장 있죠. 공수처장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뽑아달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 안.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야당 추천 인사에서 공수처장을 뽑아야 된다. 지금 이거 갖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결국은 검찰을 향해서 어떤 자유한국당이 저런 정치권을 향하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친박계를 향하는 검찰의 사정의 칼날이 사실상 홍준표가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친박의 좌장인 최경환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죠. 원유철도 압수수색 당했고요.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할수 있는 것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것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수처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서로 한치도 양보할 리가 없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에서 어떤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정부안과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뽑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전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기고만장한 이 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카드를 꺼내든 문재인 정부도 참 대단한 거고, 그쵸? 응?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지금 적폐청산에 가장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검찰 개혁을 카드를 꺼내는 민주당과 정부도 대단한 게 보이고, 한마디로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적폐청산과 검찰이 적폐청산을 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두 개가 엉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수사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수술대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의 선봉에 현재 검찰이 현재 나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1호가 공수처한 설치기 때문에 검찰이 적폐청산을 통해서 일은 잘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어떤 개혁은 후퇴가 없다라는 것을 검찰의 못을 박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병우나 진경준 등 부패한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또 다른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 윤석열 검사 이외에 어떤 적폐청산하는 검사들도 훌륭한 검사가 많지만 또다시 우병우나 진경준 같은 이런 정치 검사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수처나 검찰 개혁에 문재인 정부가 물러설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찰의 칼날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10여 명의 의원들을 향해서 가고 있고 늘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자유한국당들이 지금 오히려 지네가 공수처에 찬성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여태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던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다라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좀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사실상 좀 불편해요. 청와대와 검찰의 어떤 미묘한 긴장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전병원 전 정무수석을 수사를 하고 나선 것은 검찰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어떤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움직임에서 나온 수사다라는 소리가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은 모두 촛불 민심의 하나다라고 하면서 못 박으면서 사실상 검찰의 반발이었거든요. 제가 봐도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갑자기 전병원 수사를 그것도 몇년 지난 사건을 지금 들춰갖고 전병원 정무수석을 검찰에서 조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이 검찰과 청와대의 오묘한 기류가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검찰의 전방위적인 어떤 사정의 칼날에 어떤 과연 정부와 민주당 아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것이냐도 우리가 하나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청와대 정치권에서 공수처 논의 이제 마무리할 때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공수처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처럼 고위공수자 수사 비리처를 굳이 자유한국당도 변명할 명분도 없고 국민의당도 찬성을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국 교수나 어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교의 막말 뭐 그런 거 나누는데 별로 관심을 저는 갖지 않아요. 그냥 유효회나 전희경 이런 자유한국당의 막말 애들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얘네가 이명박근혜 때나 이런 막말이 통하고 그들이 뭐 조중동의 지원 사기를 받으면서 그들이 무슨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명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포항 지진의 문재인 정부의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유교회 같은 애들은요,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막말 더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진에 닿으면 표 떨어지는 소리 나오고, 유교회라는 정치인이 어떤 그뭐 일베의 버금가는 어떤 저런 막말을 쏟아내는데, 전유경이나 어떤 그이 유교회 이런 애들이 살아남는 법이 관종들 같아요, 관종들. 그래서 저는 쟤네들이 관종짓 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팩트로 조지고, 결국은 저런 애들이 국민들의 신임을 못 받으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홍준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 자칭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추천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 오늘 좀 알려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첫 번째 소식은 청와대 정책실 이건희 차명 계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6일 금융위 국감에선 금융위원회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차명 계좌의 실명 전환 문제를 놓고 설전을 펼쳤는데요. 2008년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을 근거로 금융위가 줄곧 차명 계좌 실명 전환을 지시해 왔는데,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야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왔다며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금융위에서.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은 이날 설전이 있은 뒤 박용진 의원 쪽에 연락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과세 문제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금융위의 답변 내용을 영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박용진 의원 쪽은 청와대 정책실의 금융실명제법 제5조에 따라 차명 주식의 이자 배당 소득의 소득세 원천 징수세율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줬고, 청와대 정책실은 이를 근거로 금융위에 삼성 차명 계좌 과세 방안을 찾아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결국 금융위는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감사에 의해 밝혀진 계좌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차명 계좌로 인정해 차등 과세를 할수 있다는 새로운 유권 해석을 보고했는데, 장하성 실장의 의지가 없었다면 금융위의 이런 태도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민주당이 여전히 TK에서 인물난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구, 경북, 시도지사 후보들의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요. 대구시장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게 사실상 현실이고요. 김부겸 장관 외에 추미애 대표가 거론되지만, 추미애 대표도 지방선거보다는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서 추미애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후보군이야 여러 명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그렇게 센 사람이 없어서 인물난을 대구에서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곤욕을 치렀다는 내용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노원병 사무실 오픈 루머로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루머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정치행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전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사무실을 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정치권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측근들은 헛소문이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요. 헛소문이 난 이유는 안희정 지사 한 측근이 노원병의 주소와 거주지를 두고 있어 자주 오가다 보니 당원들 사이에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안희정 지사 측의 해명이라고 합니다. 안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삼선 도전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대표 도전 등 중앙정치 무대로 이적을 노리고 있는데, 이 경우
공석이 되는 충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여야가 불꽃 튀는 대결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루머도 집권여당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안 지사의 정치 레벨과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투영돼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중앙정치로 뛰어들 경우에 충남지사는 양승조 의원이 본격 출마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6월 충남지사 출마를 결심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사선 천안병이죠. 13일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천안병 지방 의원들을 찾아서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정을 잡아 천안갑, 천안을 을 선거구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데, 표밭이 가장 큰 천안에서 먼저 출마 인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남 전역을 돌며 도의원, 시군 의원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열어 충남지사 선거전에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양승조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3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시점에 기자회견을 통해 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양승조 의원이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12월 예정이었던 안 지사의 불출마 선언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루머로 듣고 있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내년 전남지사 출마설입니다. 김원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최근 광주 전남 지역 내에서 부지런한 행보를 보이면서 김원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전남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의원직을 던지고 마지막 배수진을 칠 경우 김 위원장이 그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박지원이가 지금 지역구가 목포잖아. 박지원이가 지역구가 목포인데, 박지원이가 지금 만약에 목포 지역구를 던지고 전남지사에 출마를 하면 김홍걸 위원장이 목포 지역에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박지원 마지막 배수진을 칠 경우 김 위원장도 그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시나리오고, 공천 헌금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영암 무안 신안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지역구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호사가들은 사이에서는 김홍걸 위원장이 전남지사 출마설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사직 출마와 관련해 측근에게 의중을, 제가 생각할 때는요, 김홍걸 위원장은 지사직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도 제가 아는 정보가 좀 정확하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계호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계호 의원이 사실 반문 세력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남 지역에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이계호 의원이 전남도 위원장인데,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 사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전남 지사는 이계호 의원으로 어느 정도 어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지원이나 박준영, 결국은 박준영이는 선거 사범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이 상실되면 보궐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 신안 뭐 이쪽에 결국은 박지원이가 전남지사에 도전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던질 경우에는 둘 중에 저는 여의도 정치로 향하는 김홍걸 의원이 더욱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국정원 적폐청산 맞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정 의원은 원내대책위에서 권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서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며, 이 돈이 바로 청와대 특수활동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국회 법사위 주광덕 의원 등에 따르면 2007년 8월 우리 국민 이 아프간에서 인질로 잡혔을 때 국정원이 특활비로 3천만
3천만 달러를 마련했다며 그중 2천만 달러는 무장 사령관에게 지급하고 남은 1천만 달러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로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좌파 정권에서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라며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 3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밝히었고요. 북한이 가장 무섭고 두렵다고 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포승줄의 수갑에 포박된 모습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정우택 대표가 과거의 국정원장, 지금 현재의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고 있는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도 어떤 국정원장 김만복 위원장이 어떤 이런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물타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성, 여러분들 좀 웃긴 내용이에요. 김무성 하반기 국회의장설. 1년 정도 남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하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도 배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는 문희상, 박병석, 이석현 의원 등 국회 부의장을 지낸 중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원내 일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뀐다면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국회의 관행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에서 하반기 국회의장이 나오는 게 되는데요. 현재 자유한국당은 최다선은 8선인 서청원 의원이지만 친박계 자장이란 굴레 때문에 국회의장에 도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에 6선의 김무성 의원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차기 국회의장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얘기들과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법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이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나는 차기 뭐 문희상, 박병석, 이석현 난다 마음에 안 든다. 민주당도 이렇게 인물들이 없나? 뭐 문희상, 박병석, 이석현 차라리 이해찬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 그치? 이해찬 의원도 내가 알기로는 하반평에 좀 오르는데 문희상, 박병석, 이석현 세명다 마음에 안 들고 차라리 이해찬 의원이 국회의장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주영 원내대표 출마 원내대표 출마냐 경남지사 도전이냐의 어떤 갈림길에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이주영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설이 돌고 있고요. 이주영 의원은 당초 경남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5선인 이 의원이 경남 창원 마산 합포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고향도 마산인데 근래에는 차기 경남지사 적합 인물을 묻는 한국사회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인사 3위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1위는 안상수 창원시장은 최근 경남지사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홍준표 대표의 악연설에 시달리는 2위 박안수 의원도 불출마를 할 입장이라는 관측이라서 이주영 의원은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 투톱을 이루는 당 원내대표에 4차례 출마했지만 번번이 좌절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조직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영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초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주영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시 경남지사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친박계에서는 이주영 의원은 좀 친박과 비박의 좀 색깔이 옅은 사람이기 때문에 친박 후보 홍문종 친홍 후보, 친김 후보, 김성태, 그리고 이주영이 만약에 원내대표에 도전할 경우에는 경북도지사나 경남도지사에 안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안상수, 박안수 등 쟁쟁한 후보들이 도지사 불출마의 뜻이 큰 상황이어서 이주영 의원이 원내대표 당선될 시 4선 출신의 김영선 전 대표가 한국당 지도부의 어떤, 뭐, 어부지리로 낙점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정가 벌써 선거 얘기 훅고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청권에서 선거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충남에 이어 권성택 시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대전시장까지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충남지사와 대전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경선 후보군이 벌써부터 오르내리고 있는데, 대전시장을 두고는 대전에서만 4선을 한 이상민 의원에 이어 친문계 핵심인 재선의 박범계 의원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상민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보다 먼저 내부 경쟁이 시작된 충남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나서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상관 등이 유력한 후보로 뽑히고 있고, 양승조 의원까지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충남 지역이 후끈달아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전시장의 경우에는 박성여 저 의원이 몸을 풀고 있고, 이장우 의원, 정용기 의원 등이 틈을 노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지사는 4선 정진석,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 발언을 했던 정진석 의원이 충남 지사의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올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재계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갤럭시 9을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경제부처도 MB 캐기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처도 MB 정부 시절에 사업 실태 조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태 조사 외부 용역을 발주 공고했는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81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관건은 전격적인 실태 조사 착수의 배경, 대외적으로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걷어내는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하지만,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추가 비리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며, 특히 MB 정권 핵심층과의 비리 연루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구 정권 간 갈등이 폭발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등 지난 정권 국정 운영의 문제점 73건을 적시한 적폐리스트를 작성한 바 있는데, 해외 자원 개발의 부실 여부를 검증하는 민관 합동 TF를 만드는 등 관련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당정 협의 추진 방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1번 안철수의 빅텐트, 박지원의 평화개혁연대의 현재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위기의 홍준표 12월을 버틸 수 있을까? 당협위원장 교체, 원내대표 갈등 폭발에 자유한국당에도 갈등의 조짐, 그리고 폭발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마지막 상고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홍준표도 굉장히 과연 12월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법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현재 검찰이 적폐청산을 하는 가장 그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개혁을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다라는 문재인 정부와 조국 민정수석의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묘한 흐름이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정치권에서 누가 어떤 후보들이 정가에 나오나라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사타파 심층 분석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